일본에서는 앞으로 우열단은 잡히는 대로 다 죽인다라고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엄청난 공포에 떠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신문을 보면 우열단원 한 명이 잠입했다더라고 신문에 나오면 일본 전 경찰이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지금 입당 바꿔놓으면 마찬가지겠죠. 만약에 그런 조직이 있어가지고 폭탄 들고 국내 잠입했다 그러면 전 경찰이 다 비상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열단은 이제 당시 사회주의하고 차이는 뭐냐면 사회주의는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한 번에 혁명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건데 우열단은 그때까지 언제 기다리냐 그냥 사람이 한명 있으면 던지고 싸우고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이제 이렇게 광분해가지고 불발탄이었던 최수봉 열사까지 사용을 시키는데 1921년 9월 12일에는 우열단은 김익당이 아까 이제 그 박열이 그 김한으로부터 무기 도입하려고 하다가 이 김익상 사건 때문에 김한이 체포되는 바람에 못 했다 그랬죠. 이 김익당이 북경 정약몽 부근에서 사는데요. 이때 이제 그이 조선 총독부에 당시 이제 총독부는 남산 아래에 있었는데 여기에 폭탄 던지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우열단원들이 모여가지고 말하자면 뭐 환송회는 아니고 해가 우열단원들이 모여서 죽으러 가는 사람 마지막으로 이제 뭐 연회를 한번 하는데 이때 우열단원들이 불러주는 그 시가 있어요. 저기 풍소소의 역수환 장사일거의 불복환이라고 하는 건데 저 사기 현가열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사기에 보면은 연나라 태자 단일 연나라가 이제 약소국이니까 진나라 진수황이 연나라 이제 먹으려고 하니까 마지막 수단으로 연나라 태자단이 현가라는 자객을 써서 이제 진수황을 암살하려고 하는데 이때 북경 아래 역수라는 강에서 이 현가가 이 축을 타면서 이제 부르는 노래가 풍소소의 바람은 서서히 부는데 역수한 역수는 차구나 장가일거해 부복환 장사일거해 장사는 한번 가면 돌아오지 않으리라고 하는 그런 시라 중국에서는 대단히 유명한 시예요. 이거를 불러줬더니 그 김익당 선생은 나는 두 주면 돌아온다 그러는 게 폭탄 던지고 나는 두 주면 돌아온다. 그래서 이제 북경에서 심양까지 갔다가 심양에서 그래서 아까 제가 일본 고등계는 눈빛만 보면 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김익당 이분은 일어를 대단히 잘해요. 타보니까 일본인 한 여성이 어린아이 데리고 가는 그 일본인 여성이 있어요. 일본어로 막 하니까 일본 경찰들이 일본인 부부인 줄 알고 이제 검문 안 하고 돌려보냈는데 그래서 전기공을 가장해가지고 조선총독부에 올라갔는데 2층에 올라갔는데 원래는 총독실에 폭탄을 던지려고 했는데 올라가 보니까 총독실이라는 간판이 없어요. 요즘 여러분 청와대 가보시면 대통령실 이런 간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이제 문 열고 두 개로 던졌는데 하나는 불발하고 하나는 폭탄이 터졌죠. 그러고 이제 막 폭탄 터지니까 막 밀려오니까 일본어로 저기 이제 위에 올라가지 말라고 하고 자신은 빠져나와서 그딱 2주 후에 이제 북경으로 귀환을 했어요. 그래서 대단한 사건이니까 일본은 폭탄이 터졌는데 이게 범인도 못 잡고 범인은 이미 물색틈 없는 이제 경비망을 펼쳤는데 다시 이제 북경으로 돌아갔죠. 그러니까 일본이 상당히 우열단에 이제 겁을 먹게 되죠.